이 작은 몸에 때를 데가 어디 있다고? 친구는 이름이 뭐야? 조승이요. 몸에 이런 건 혹시 엄마 아빠가 그런 거니? 승희야, 일단 우리 이걸로 갈아입어 볼까? 아이고, 옷이 너무 크네. 아줌마가 데운 우유인데 천천히 마시고 오늘 여기서 자자. 저 이렇게 다 서툴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지금처럼 조금씩 나가는 연습하면서 나랑 살래요? 승희 씨만 원한다면 이 집을 우리 세계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둘이 살아요. 승희야, 너무 오래 쉬는 것도 안 좋아. 미안, 물이 너무 따뜻해서. 물기 제대로 안 닦으면 감기 걸려. 오빠, 나 머리 말려주라. 나 오빠가 머리 만져주는 거 좋아. 저 이렇게 다 서툴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승희 씨, 지금까지 제가 보여준 세상은 아주 작아요. 진짜 세상은 그것보다 넓고 더 예쁘다는 걸꼭 보여줄게요. 여보세요? 오빠, 나 비행 끝나고 8번 게이트 앞인데 어디예요? 오빠! 오빠! 유만 오빠! 이제 좀살것 같다. 오빠, 나 없는 동안 일 많았어요? 얼굴이 좀 상한 것 같은데? 승희 비행 끝나는 날 맞춰서 연차 쓰려고 좀 달렸어. 그럼 건강 나빠지는데. 일단 얼른 집 가자. 오늘 완전 꽃부터 자야지. 승희 씨, 안에 있어요? 승희 씨, 저 들어가요. 승희 씨? 그 옷은 뭐예요? 어? 말 쓰기 지갑이다. 에이씨. 승희 씨! 승희 씨! 어디 간 거야? 도둑이었어? 그럼요, 당연하죠. 혼자서도 잘살수 있을 거예요. 유마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마음이 하나도 없나요? 미안해요. 이성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폐안 끼치고 혼자 잘 살아볼게요. 더싼 건가?
저는 하숙생이 전부 미녀입니다만에서 조승희 역할을 맡은 조승희입니다. 이번에 제가 맡은 캐릭터는 어렸을 때 사람한테 엄청 크게 상처를 받고 방황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남자 주인공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서 하숙집에서 생활을 하는 히키코모리입니다. 남자 주인공인 우유마님에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넓은 세상을 깨달아가는, 알아가는 캐릭터입니다. 우유마, 빨리 일어나야지. 우유마님은 부모님 방을 내줘서 여기를 산 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배가 좀 찼어요. 주세요. 저한테 소중한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주세요. 소중한 거예요. 어제 많이 놀라게 되어서 죄송해요. 저 많이 어렸을 때부터요. 많이 놀라셨죠? 아, 제 얼굴이요? 저는 1점? 아니 근데 원래 0점 하려고 하다가 요즘 조금 그렇게 됐어요. 맞아요. 아, 저는 그래도 제 얼굴로 살래요. 1점이라고 생각하곤 있는데 그래도 점점 용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얼굴로 살고 싶어요. 근데 우유만 이 좋아요. 왜냐면 10억도 있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우유만님 다정하니까 알거진 좀 안돼 안돼 어떡해. 아, 저는 진짜 사실 근데 조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사실 엄청 외향형이거든요. 엄청 외향형인데 그 진짜 처음에 낯을 진짜 많이 가려요. 그래서 저를 처음만 보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완전 아인 줄 아셔가지고 근데 이제 조금만 얘기해보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연기 경험이 많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지금 쭈글쭈글 거리고 있는데 이 배역도 쭈글쭈글해서 그래서 약간 나름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저는 저 자체는 엄청 외향형이지만 약간 한 20%의 내향형이 그나마 저랑 좀 지금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소심하지만은 마음이 따뜻하고 주인공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예쁜 승희라는 캐릭터를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